신나는 수다 파티 글로벌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 지금 여기 무슨 운동용 씨 같은 경우 술래여서. 네. 네, 지금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돌려요, 지금. 아, 똑딱똑딱. 많이 돌려요? 네. 가만 앉으시고 가세요. 어때요, 어때요? 잠깐만요. 야, 그 H.O.T. 멤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장우여예요. 아, 아니 친한 사람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친하다고. 아니, 우혁실 좋은데 왜 저를 안고 그러세요? 그래도 H.O.T. 그 그룹은 네. 포에버예요. 그래요? 아니, 네, 오늘부터 미녀들의 스타가 확 달라집니다. 미녀들의 이 눈높이에 맞춰 찬반 토론을 이름하여 뜨거운 감자 예스 오 노! 뜨거운 감자 알아요? 네, hot potato. Hot potato. Hot potato. 네, 차롱나 씨, 태국에도 뜨거운 감자란 표현을 써요? 없어요. 뜨거운 감자보다 뜨거운 남자만 알아요. 뜨거운 남자. 조금 다르죠. 섹시한 남자. 과연 어떤 주제일까요? 공개합니다. 개고기 먹어도 된다? 자,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yes. 아니다. 얘는 반려동물이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지금 우리 미사 여러분들은 11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5명이네? 오! 반대가 되게 의외다. 어? 정말 의외인데, 왜냐면 우리가 뭐 외국의 언론에서 볼 때는 진짜?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다? 지금 서유리 씨. 근데 진짜 나 2년 전에 미녀들의 스타에서 개고기 먹은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에 3만 명 내 사이워드 홈페이지에 오고 1만 명 그 악플을 썼어요. 예. 근데 악플을 쓰는데 개고기 먹으면 연소하지 않다. 그런 메시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답이 했어요. 그럼 메시지 보낸다면 맨날 먹는다.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죠? 네, 너무 사랑하게 키우고 있어요. 이거는 책임감 있게 키우고 있어요. 진짜. 사유리보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저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네. 근데 뭐 들었던 이야기는 그런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랑 먹는 강아지, 아, 개는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다르다라고 들었다. 어떻게 달라요? 다 개잖아요. 다 개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다 같은 개다. 네.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었는데 개고기 마 먹지 마. 왜요? 써도 예쁘잖아요. 그러면 모두 거기 먹지 마요. 아, 근데 개는 사랑 제일 가깝잖아요. 개가 사랑의 친구잖아요. 그리고 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 개랑. 근데 소랑 내가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개가 별로 아니야. 원한 소리 보면 얼마나 소가 이쁜데. 원한 소리. 원한 소리 소 보면 소고기도 먹기 싫어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말도 말 인간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말, 그, 강아지처럼 안 해도. 근데 어떤 근데 사람은 말도 먹어요. 말은 집에서도 뭐 키우잖아. 나는 강아지는 어릴 때부터 계속 키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친구, 내 동생, 뭐 맨날 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강아지는 내 말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예스의 근데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퇴지에서 집에서 키우고, 벨? 베이브랑. 그 퇴지도 먹겠는데요. 무슨 퇴지?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저희가 지금 뭐 개고기를 이렇게 많이 좀 먹는다라는 나라가 베트남, 대만, 중국, 뭐 한국. 중국에서는? 저는 중국 사람이지만 근데 제가 우구해요. 왜냐면 중국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예요. 강아지는 안 먹는 거 좋아요. 그럼 중국에서도 먹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그 길림선 쪽 약간 저순초 사는 저 동네는 되게 개요리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광동 쪽으로 좀 많이 하는데 우리 쪽은 진짜 잘 안 먹어요. 광동 쪽이나 결국은 네. 조선 네, 좀 조선조 사는 그 동네. 그러면 먼저 먹으면 안 된다. 반대하는 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고기 좋아요. 제가 돼지고기 좋고 소고기 좋고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개고기까지 조금 슬프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먹은 거 고기 먹는 거 많아요. 왜 개고기까지 먹어야 돼요? 이거 걱정했어요. 저도 은도련 씨처럼 가지 개 우리 친구예요. 그리고 얘기 들었는데 가지 그리고 먹는 게 다르는데 제 생각에 그 개 가지 안에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가지 그 개. 그래서 왜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최식아 씨. 하지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뭐 소 없으면 돼지 없으면 하지만 고기 건강 때문에 고기 먹어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은 뭐 개 없으면 개 먹어야 돼. 그거 달라요. 그거 소 또 키우면 개소 같이 안 가요. 하지만 개가 키우면 그냥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소 또 키우면 계속 소하게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인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상식 아니고 그거 의외지. 소랑 친하게 지내는 거. 근데 개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거의 뭐 80% 90% 인간들 다 그렇게 하잖아. 소랑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맞아. 뭐. 그리고 막 자꾸 먹는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분리하는 게 방울토마토랑 토마토랑 뭐가 틀려요? 네. 똑같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서 먹을 거 없는데 개고기 안 먹어요. 맞아요. 뭐 먹어요? 아, 먹을 게 없어서 개고기를 먹진 않는다? 네. 야채만 예. 먹는 사람, 공이나 그런 거 먹는데 프로테인처럼 고기 있는 프로테인, 콩이나 다른 야채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또 강아지 이렇게 귀가 잘하고 잘 안 보이는 사람 강아지 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 소 아니면 돼지 이렇게 맞아요.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 강아지 우리 집에 안에 키워요. 소 우리 집에 안 들어가요. 네. 죽지 않으면 우유도 주잖아요. 응? 우유도 주잖아요. 소가 밖에 있어더라도 가족이처럼 우유도 주는데 사람이 죽이잖아요. 이거한테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잠깐만. 그냥 동물과 인간한테 도움이 줘야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이 동물, 그냥 동물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 다 똑같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이유 하나 줄게. 개는 아니면 개죽은 육식 동물이라서 다른 동물 먹잖아. 개는 아닌데도 만약에 늑대나 먹잖아. 그럼 그것보다 약간 뭐 고양이 먹거나 그 고양이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치 먹었고 그럼 나쁘게 되잖아. 건강 나쁘게 되고 우리는 나중에 그 개 먹으면은 우리 건강도 별로 안 좋게 될 수 있어. 그래요? 아닌데? 만약에 소 같은 경우는 불 먹잖아. 불 먹으니까 별로 그런 위험성 없는데 독일에서 개고기 불법이라는 이유는 그 위생법 걸리니까 한국이랑 그 위생법 다르겠지만은 육식 동물이라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긴 한데.